일대 전설로 나오시고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 또 600회 특집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그 좀 소감이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부부의 응연곡이 잘 될 수밖에 없다.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남을 때 사랑을 추구하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. 사랑을 할 때만 피는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. 미워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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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을 피고 너무나 슬픈 세상.
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. 사랑을 할 때만 비는 꽃 백만 송이 피워 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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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네블라라로 갈 수 있다는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비참어른이 나타난 그런 사람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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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네벨라라로 갈 수 있다네 이제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 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네블라라로 갈 수 있다늘 그립고 아름다운 네별나라로 갈 수